쇼미더고민. 자, 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, 또 상업용 부동산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만큼 이 상업용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위기와 또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. 역시 상업용 부동산에도 투자에 대한 문의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, 또 그것과 관련된 고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쇼미너 고민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어요. 한번 같이 보시면요. 분양시장의 틈새 상품이라고 요즘 불리고 있습니다. 라이브 오피스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이 라이브 오피스 투자해도 될까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. 상업용 부동산의 또 전문가를 또 불렀습니다. 더케이 컨설팅 그룹의 이상혁 센터장님 모시고 이 라이브 오피스에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보고, 투자 시 유의할 점이나 투자의 장점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센터장님, 지금 이 라이브 오피스에 관심들이 좀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, 이 라이브 오피스에 왜 이 라이브 오피스라고 이렇게 부르는지 뭐 기본적인 개요를 좀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예, 일단 간단히 말하자면 오피스텔이나 오피스는 누구나 아시잖아요. 네, 알죠. 예, 그런 것과 같이, 즉 주거와 업무가 혼합된 형태의 틈새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일반적인 오피스텔과 유사하면서도 진화된 형태의 섹션 오피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. 사무실 내에 욕실과 다락이 설치되기 때문에 편리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. 이 라이브 오피스 이 틈새 상품이라고 불리고 있는데, 이게 장점들이 뭐가 있길래 사연자가 좀 관심이 있는 거죠? 네, 라이브 오피스는 규모가 다소 작더라도 네. 그 편리한 사무 환경을 원하는 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. 또 임대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개인 투자자의 관심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그런 관심들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 장점과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관심들이 있는데, 뭐 장점이라고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요? 네, 맞아요. 일단 먼저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. 네. 비주거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택 보유소에서 제외가 되고요. 네. 또 전매가 가능합니다.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도 혜택이 많은 편인데, 종부세 대상이라든지 취득세,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. 이런 부분 때문에 세금 부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. 또 대출 규제에서도 제외가 돼서 한도가 높게 나온다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높게 나온다라는 게 그 대출이 얼마 정도나 나올 수 있기에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? 일단 과거에 지식산업센터에서 인기 요인을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출 한도가 높게 나온다는 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요. 이 라이브 오피스 역시도 비슷합니다. 그 용도가 공장의 경우에는 매매가의 80%까지 가능하시고요. 또 업무 지원 시설로 들어갈 경우에는 최대 60%까지 대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뭐 대출 얘기도 그렇고 하는 걸 보면은 뭐 장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, 이 라이브 오피스트의 뭐 장점이 뭐 이거 가지고는 투자의 매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. 뭐 추가적인 장점이 좀 있을까요? 예,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있고요.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, 일단 라이브 오피스 상품에 따라서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. 또 산업용 전기 사용으로 관리비도 저렴합니다. 일반 사무실 대비해서 인테리어 공사가 충실한 데 반해서 분양가에 그 인테리어 비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입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러면은 뭐 장점만 얘기를 들으면은 이 투자하시는 분은 조금 뭐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, 예, 장점 말고도 단점이나 주의할 점도 같이 짚어주셔야지 투자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. 네, 그렇죠. 중요하죠. 일단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라이브 오피스가 등장한 지 수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네. 아직 과도기적 상품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명확히 아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. 일단 상품의 특징이 용도상 지식산업센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거로 이용하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.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.
또 오피스텔과 비교해서 주차 대수라든지 부대 시설이 부족하고 바닥 난방이나 도시가스 인입도 불가능하다라는 점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. 대신에 오피스텔보다는 저렴한 분양가로 나오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마지막으로 서울시나 고양시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라이브 오피스 호실 내에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.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지역별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말씀 주신 것 같고 또 저렴한 그 분양가 선택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 라이브 오피스 안에서 상품 선택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이상혁 센터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.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. 이 번호로 주시면은 연락을 받아서 이상혁 센터장님과 연결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쇼미더고민 라이브 오피스 관련돼서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Thank you.